아침부터 짱구를 들들 볶는 복미선의 잔소리에 잠이 깬 흰둥이. 짱구는 그런 엄마를 피해서 집 밖으로 놀러 나가는데요. 날씨 좋은 날 강가에 종이박스 하나 들고 나온 짱구는 신나게 썰매를 타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박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고 주섬주섬 일어난 짱구는 하늘만 멍하니 보는 등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짱구를 쫓아온 복미선은 짱구를 발견하고 불러보지만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지를 못하는 짱구. 엄마가 부르지만 자신을 부르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하지만 복미선은 짱구가 또 장난치는 줄 알고 우선 집으로 끌고 가는데 집에 온 짱구는 평소답지 않게 신발 정리도 하고 케이크를 날름 입에 넣지도 않고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런 이상한 짱구의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복미선. 짱아는 동화책 읽어주겠단 짱구의 말에 얼굴이 파랗게 질리죠. 복미선은 퇴근한 신영만에게 짱구가 이상해진 것 같다며 걱정하고 그 후 신영만은 짱구에게 자신이 누군지 기억나냐고 물어보지만 죄송해요. 누구신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짱구의 말에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신영만. 부리부리 춤을 추면 기억이 돌아올지 모른다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데 짱구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서럽게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다음날 짱구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온 복미선. 병원에서도 짱구는 액션 가면 책은 싫다고 하며 의학책을 읽는데 복미선은 그런 짱구를 보며 사실 이게 짱구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며 고뇌합니다. 잠시 후 짱구는 MRI 검사까지 받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단기 기억 상실증 같다고 말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회복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선생님. 큰 문제는 없단 소리에 복미선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짱구는 집에서 신문을 읽고 유치원 친구들에게 배꼽 인사를 하는 등 어색한 모습을 보이고 남일이 선생님이 이상형이라면서 고백까지 하고 심지어 도시락에 반찬으로 싸준 피망까지 다 먹었다고 하는 짱구. 그 소리 듣고 복미선은 너 원래 피망 안 먹었다고 펑펑 울면서 짱구가 했던 행동들을 따라하며 원래대로 돌아와 달라고 하는데 짱구는 자신이 저런 행동을 했을 리 없다고 하며 충격에 빠지곤 더 이상 이런 이상한 곳에 있을 수 없다며 집을 나가는 짱구. 짱구네 가족은 짱구를 찾아 애타게 밤거리를 돌아다니지만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 무렵 짱구는 돌아갈 집이 없다며 노을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고 그런 짱구를 발견한 복미선은 한숨 돌리지만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짱구에게 이젠 성급하게 강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는 복미선. 하지만 짱구는 남의 집에서 신세 질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고 부모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뒤돌아서 갈 길 가는 짱구. 그때 다리가 걸려서 언덕길에서 대굴대굴 구르던 짱구는 다시 한번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되는데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는지 복미선을 엄마라고 부르며 여기서 뭐 하냐고 합니다. 자신들을 엄마 아빠라고 불러준 짱구를 보며 눈물을 펑펑 흘리는 부부. 결국 짱구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소중하다는 걸 일깨워준 에피소드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